우리 나타샤는 참 영리해서 내가 어디를 가면 꼭 따라다녀요. 열쇠 조용히 장아찌 나타샤 깰까봐 열쇠에서 소나기 지어주고. 줘주는데 준현 아버지 안 오면 안 됩니다. 나도 저도 몰래 이놈을 더 깊이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아버님 내가 일부러 아버님 찾아온 손님입니다. 누구신지 우선 아버님 부름 켜지 마시고 내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님 따님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울어서 정말 생각밖에 안 해요. 너무 기대되고 가슴 울렁거리고 이렇게 빨리 그러면 무슨 일인데 우리 어느 딸이? 아 막내딸. 우리 막내딸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좋은 데가 있습니다. 좋은 데 어디예요? 아이 이쪽 이렇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좋은 데가 계시니까 하나 아버님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이상 더 묻지 마시고 그래서 따님이 아버님을 모셔오라고 이런 부탁받고 왔다. 그런데 일명 반갑기도 하지만 일명 또 보이부에서 이런 연극 많이 온단 말이죠. 아 맞아요. 일부러 저렇게 사람 떠보고 그렇죠. 숨에 뛰게 해서 그래서 그게 딱 마음이 걸려서 야 이게 이 아줌마가 무슨 보이부 스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딸이 옳은지 아닌지 일남삼녀를 했잖아요. 네 아이다 다 애명 지었어요. 그건 또 북한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나는 첫 아이를 모모라 지었어요. 모모. 모모 그건 좀 약간 좀 일본식. 그 다음에 둘째는 남미식으로 오팡어로 지었어요. 셋째는 마리안나.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중국식으로 통통이라고 지었어요. 통통이 무슨 뜻인가 하면 통통 모든 거, 이 세상의 모든 건 너희 것이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너무 놀라운 게 그 폐쇄된 사회에서 세계 각국으로 다 지어놓으셨네요. 네, 그렇죠. 뭐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요. 내가 우리 애들 다 애명 이래 지었는데 그러면 당신 그 우리 애들의 애명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아 그거 모르면 내가 어떻게 믿으란가? 그래서 차가워져. 우리 애들 애명 말해도 제대로 얘기해주면 내가 좀 믿겠다. 난 싫어요. 못 갑니다. 선생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답함. 내가 어떻게 이끌지 왔는데. 그렇죠. 그 말도 그렇죠. 내가 그러면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그래서 한 달 좀 이렇게 해서 오겠으니까나 꼭 기다려 주십시오. 그 어디서 일체 이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먼저 조심할 일이지. 그래서 그러다가 그 아줌마가 아쉬운 데를 떠났어요. 그런데 안개라 한 달 지나서 또 그 시각이 새벽 4시 또 왔어요.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애명도 알아오고 막내딸 편지까지 한 장 써줍니다. 큰아는 모모, 둘째 오빠고, 셋째는 마리안나, 아들은 퉁퉁이. 오! 틀림없어요. 내 딸이 맞구나. 그 편지도 가져왔는데, 이 검열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 편지를 발각되면 우선 내가 먼저 죽고, 선생님도 더 무사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읽고 해서, 다 암기냈어요. 암기내고 이 편지를 진짜 책임감 있는 보였네요. 이 편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겠으니까나 여기서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라 그래. 하여튼 고맙다고. 그래서 선생님 저희 지금 같이 떠납시다. 떠나자 했는데 갑작스레 이래, 내 마음 준비 없잖아요. 그치. 마음 준비 없으니까, 근데, 아줌마, 내가 마음 준비 전혀 없다.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면 반드시 일이 잘 안 되는 법인데, 아줌마 먼저 가서, 가고 내 보름 후에 떠날게. 보름 후에 내 집안한 이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쫙쫙이 있는 집이 흥부 집보다 더 해. 집이 다 마사지고, 그게 막 이래 하늘 올려다 보이고, 나도 어양가서 누우면 하늘이 다 보이고 눈이 올때 눈이 얼굴이 막 떨어져요. 아이고.
쥐들이 이 아래에서 이사를 왔다 갔다 그 집은 더 해요. 헌 누더기 같은 거 하나 놓고 다섯 식구가 이불자리에 발만 넣고 이불이 싹 해지고 이래. 이불자리에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어디서 그런 거 받겠어. 우리 이불자리에서만 처음은 비단 옷을, 비단 이불자리. 다 갖다 주고 벽이 베개 거지. 그 다음에 우리 탁 옆에 집이 분조장이에요. 사람 마음 고와요. 분조장 집 애들한테 애들이 겨울에는 신발이 없어서 시골 학교 엄청 20리 가야 되는데 산을 토박 가야 되는데 발 올기는 못 가잖아요. 여름에 맨발로 가지만 그래서 그 집에 신발들을 다 이래 나눠줬군요. 네, 나눠주고 어느 집에는 너무 세대주가 이게 옷이 남나고 이래서 그 내가 애용해 입던 그 동복이랑 뭐 어쨌든 털동복 일부러 갖다 줬어요. 뭐 멀지만 그러면 그다음, 그렇게 주게 되면 보통 의심하지 않아요? 뭐 이 밀집에 사는 게 여기 저기 이럴까나 그리고 또 내가 당부하지 꼭 내가 줬단 말 하지만 그 내가 막 당부하는지 그 사람들도 조심스럽지. 그 옆집에 우리 김치떡 회령기 회령 오지독이 유명해요. 옛날부터 벚꽃이 몰래 그 집 우매에 다 갖다 이어주고. 선생님 난 이런 탈북민 정말 처음 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저 땅에서 내가 지금 당장 떠나면서 딸을 만날 수 있을지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그 처지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한 물건마저 옆집에 동네에 없는 이웃을 위해 나누고 왔다는 게 너무 감동이네요. 다른 때는 조금 있는 집집마다 개기는 개들이 짖어요. 우리 집도 개 있어요. 우리 집 개가 저기 나타샤라고 이름 짓어요. 나타샤. 나타샤. 아, 선생님 진짜. 아, 그 개가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 북한에서 몰래 세계 문화 선집도 있고 북한 러시아하고 좀 많이 가깝잖아요. 소련하고. 소련 서적들이 몰래 유통되고 이런 거 몰래 보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나타샤. 근데 걔가 딱 러시아 예쁜 나타샤 이렇게 생각 걔가 어찌 그리 예뻐요. 곱슬곱슬하고 걔가 주인도 아주 잘 따르고 우리가 기름기 하나 먹으면 속이 막 맹맹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타샤가 어디 숲속에 다니다가 꽁 잡아서는 꽁 물고 집에 부엌에다 딱 이래. 이야 걔가 아이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보니까 몸보신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나타샤한테도 고기를 이리 들어주고 나눠 먹고 근데 그 후에 또 세 번 물어왔어요. 나타샤가 효녀였네. 예. 그래서 우리 나타샤는 참 영리해서 내가 어디를 가면 꼭 따라다녀요. 돌로 오지 말라 이래도 또 따라오고 몇 번 그랬어. 근데 그날 이 나타샤 또 따라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지 탈북하는데 네. 나타샤가 어떡해. 그런데 그 뒤에 사구나무 큰 게 안 나는데 그 사구나무 그늘에서 나타샤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여자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호의적으로 잘해주고 이랬는데 또 속이는 수밖에 없구나. 이미 전에 그 만덕에서 술로 먼저 빵 5리터짜리 통 그 두 개 사다가 한 통은 집에다가 그 부엌에다 이렇게 당반에 놓고 한 통은 옆집 나가는 그 술 상대 좋아요. 분조장 그분한테 내가 올 때 그 우리 올 때까지 나타샤로 죽었어 저기 강내 이거 저기 막 지어서 이 가루낸 거 이거 얼마 타서 죽으셔서 나타샤를 좀 먹여달라고. 아이고. 철민이 아버지, 이제 우리 내 간 다음에도 자주 어쨌든 죽으셔서 나타샤 먹이자면 이 쇠를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걱정 마시고 여기 한 방가 또 술 있으니까, 마음대로 마시시오. 그러니까 우리 올 때까지 나타샤 굶기지 마고 이것만 잘해주시오. 이런 소리. 잠을 열쇠 조용히 자가지 나타샤 깰까봐 조용히 자는데 열쇠에서 소나기 지어주는데, 이 양반 이리 보니, 준현 아버지, 안 오면 안 됩니다. 무슨 느낌을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도 몰래 갑작스레 울컥해져요. 나도 저도 몰래 울컥해서 눈물이 쫙 흘렀어요. 이 눈물 더 깊이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우리 마누라, 빨리 앞서, 빨리 가자.
강아지 얘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래 걸음 타고 치는데 나 다시 안 쫓아와. 그걸 버리고 온 게 참 가슴 아파요. 어, 그 강아지를. 네, 나타샤. 정말 너무너무 들을수록 북한의 그 열악하고 끔찍한 얘기들이 새롭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집으로 왔던 여자 브로커는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래, 그분 회령이거든. 회령까지, 그때까지 어떤 게 있었는가, 회령은 그래도 그 괜찮 큰 시대에서, 국경도시대에서, 회령 주민증만 있으면, 청진까지 왔다 갈 수 있어요. 예, 버스로. 버스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나 뛰고 이런. 근데 다른 데서는 전혀 뭐, 움직이지 못하지. 여행증법이 있어서. 근데 내가 그거 주민증 몰래 감춰가지고, 정말 안 보이는데도 몰래 감춰가지고, 떠난 날, 전날 밤에 그걸 이래 뒤져서 찾아서 깊이 엮고. 이래서, 그래서 그 기본 청진까지 들어섰어요. 청진 들어서서 반항아 훈련이 돼서 온 밤 그 주민들이 대피하고 이게 도로가 일꽉 맺어요. 그 속에 같이 합류돼서 저는 회령하고 청진 그 이 분기점인데 거기부터 시포초서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어요. 이 시포초서 넘는 게 큰 힘이에요. 그렇죠. 큰 일이에요. 그치. 그 초서를 못 넘겨요. 개미 한 마리 오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를 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도우셨지. 근데 내가 임선이 그래서 술을 농택이 술이지, 그 북한에. 술 두 병 사고, 그 다음에 담배를 또 나 도갑 샀어요. 난 담배 안 피워요. 그러니까 나 반항아 훈련 나오든 다 돌아주고 하고, 우리 기본 도로에 또, 뭐가 해가 부름이 또 오르기 시작하거든. 머리에서 차 소리가 붕붕 나요. 그래, 이렇게 머리가 뭐가 나 군대 차예요. 북한 군인들의 차예요. 북한은 군대가 아무 초소, 15초소, 뭐, 이거 막 통과해요, 그쵸. 군대. 부릉부릉, 근데 우리가 길에 딱 중심에 섰어요. 서서 술병을 들고, 우리 마누라는 담배 들고, 막 이러잖아. 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술병, 담배, 우리 그 앞에 딱 급정대했어요. 발차. 그거 올라타, 적재물이 올라타서. 그렇게 해서 그 10호쳐서 다섯 개를 다 청구하고. 다 통과시켜서. 근데 10호쳐서 저건 뭐야? 야, 이 새끼들이. 군대가. 뭐, 하전사라도 그런 소속 좀, 야, 이 새끼 막, 사민들이. 내려먹이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 그 집을 찾는 것도, 목숨을 몇 번 버릴 뻔한 건 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찾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해서 두만강을 잘 건너셨잖아요. 거기서 딸을 만난 건가요? 전화로? 두만강 건너기 전에 이미 우리 딸은 그 중국 브로커에다 돈을 많이 줬거든. 보내줬구나. 돈을 많이 보내줬으니까. 브로커가 당연히 돈 모았으니까 하잖아요. 해줘야지. 삼봉역에서도 아슬아슬한. 그래서 또 구세일생으로 그래서 넘어갈까나. 거기 또 중국 블로크가 밤새 우리를 찾았대요. 우리도 무슨 소식이 있겠는데 하면 엄청 헤매지 밤새. 그런데 새벽이 돼서 부름할 때 여기서 저기서 소리 나요.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북한 우리를 찾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넘어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블로크를 만나신 거네요. 예. 그래서 만났는데 그 블로크가 또 안전지대로 용정을 지나서 영길에 한국인 브로커 있어요. 한국인 브로커 집이 그 무사히 그 집까지 들어갔어요. 그 한국인 브로커가 여기 연변은 아주 복잡한 데라 그지. 스파이가 너무 많고 고사질을 하는 게 많고 이래서 여기 오래 체류를 못하겠다. 이래가나 먼저 온 막내딸의 그 남편한테 사이즈한테 비행기 타고 그 연길에 공항이 있어요. 저리 한국 와서 우리를 데리고 베이징 갔어요. 베이징 한국 영 그다음에 베이징 영사관에 갔어요. 그 영사관에 들어가면 한국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 이런데 이렇게 소문 나서 너무 많이 거기 쓰러들어서 안 받는군요. 우선 안 받아 절대 사정했지. 우리 뭐 좀 멋지 옷도 거기 남방식으로 멋지게 입고 잘 입고 가서 사정했는데 안 받아줘요. 우리가 그래서 베이징에 아이 돼서 두루해서 남경으로 걸쳐서 상해 가서 상해 대한민국 영사관이
성공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고야, 세상에. 그래서 예. 걔들은 우리 무사 진입한 것까지 확인하고 예. 걔들은 한국 돌아오고 예. 그 우리 거기서 1년 동안 치료받고 교육받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중국 공안에 그 저 승인 받아야 우리 오거든. 근데 한국으로 직접 안 보내줘요. 처음에 예. 직접 받는 왜냐면 북한 정부에서 자꾸만 중국에다 항의하길래 너희들이 왜 타북자들 감싸움이 그렇게 하냐? 예. 이 우리하고 이제 나라 이웃 관계, 선린 관계 해치는 게 아니야. 예. 이렇게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아 이제부터 딱 막아놨어요. 예. 막아놓고. 한 얼마 오랫동안 밀렸다가 어쩌다가 상해 공안에서 너무나 자꾸만 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영사관에서 자꾸만 이렇게 할까나 마지못해 얼마 승인나 얼마 승인나 이랬는데 그나마도 그것부터 우리 때부터는 직접 한국을 못 오게 하고 북한의 이견을 많이 존중해서 예. 우리를 삼국이 다 추방해요. 예. 추방해 삼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근데 그때 당시 루트가 우리를 필리핀이 추방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영사관이죠. 예. 따님을 그럼 몇 년 만에 상봉하신 거예요? 그게 애들이 가서 6년, 7년 만이 되겠어요. 아이고, 어떻던가요? 딸이 어떻게 변했던가요? 아, 옛날에 가만 잡잡하던 그 못 먹던 그때 딸이 아니고 멀쩡하게 예뻐지고 아주. 예, 부자처럼 하고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야. 그리고 우리 입을 옷도 부자 옷을 탁 했다. 부자 옷은 어떤 옷인가요, 선생님? 아, 그건 뭐 지금도. 야, 너무 이 비까비까해서 예. 우리 격이 안 맞아서 놀랐어요. 아, 선생님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네요. 야, 야, 진짜 참 힘든 고생을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래도 야, 다 같이 있으면 죽겠다. 너희라도 가 살아라고 무작정 등떠밀어서 내보냈던 자식 중에 막내딸이 예. 지금 연락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헤어졌던 자식 셋 중에 첫 막내딸이 한국에 왔잖아요. 예, 예. 그 나머지 둘은 만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